안녕하세요. 수학자 박형주입니다. 럭키입니다. 이 에니그마 암호가 난공불락의 암호였거든요. 처칠이 자기의 공으로 전쟁을 이긴 것 같은데 사실은 암호를 깨서 이긴 거예요. 신기하다, 진짜 신기하다. 튜링은 청산가리가 든 사과를 베어물고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. 애플 사회 로고처럼 보이거든요. 스티브 잡스는 자기 롤모델이라고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. 잡스는 학교에서 여러 번 봤어요. 잔네시 교수님은 제가 직접 만나고 스티브 연이랑 제가 같은 동네에서 오래 살았어요. 아니, 얘기하면 뭐 다 하세요. 아, 저는 트럼프보다 수학을 잘해요. 아, 네. 인도에서 한국까지 와서 인정받았던 천재 수학자입니다. 라마누자는 식민지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모욕에 시달렸고 우울증까지 걸리게 됐죠. 아인슈타인의 레벨 정도의 것들을 혼자 남겨놨으니까 엄청났던 거죠. 제 아들이 이제 6살인데 수학 잘하게 하려면 10분 안에 제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그 문제로 시간을 주고 줘라. 그럼 몇 살까지 가능성은 열려있어요? 눈은 안 마주치시네.